예, 안녕하세요. 오늘 뷰노 제가 끝났죠. 네. 어제 뭐세 개나 있어가지고 오늘 하나니까요. 이제는 뭐 한두 개 계좌 청약하는 거는 일도 아니죠. 네. 좀 많을 때는 좀 저도 헷갈려요.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 지금 청약 경쟁률이 나왔는데 1408.69 내일 최종이죠. 청약 계좌 수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받을지는 알수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1300이니까 비례균등 하신 분들은 3000대1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3000대1 정도요. 3000대1 대략. 3000대1 조금 안 되겠죠. 3000대1이면은 1억을 넣으시면은 4만원, 8만원 정도 받는 거, 한 4주 정도 받는 거죠. 4주. 4주. 4주 정도 예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대출을 받아서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요. 뭐 작년에도 좀 그랬고요. 금액이 얼마 안 크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데. 점점 더안 좋아지고 있죠. 공모주 하기에. 네. 자, 이거는 삼성이에요, 삼성. 청약 건수 나왔죠. 8만 천 건. 그럼 뭐한 주당 받으시겠네, 한 주. 한 주씩, 이거는 균등은 한 주씩, 이거 삼성은 균등씩 한 주씩 되고요. 경쟁률은 890대 1 정도. 890대 1 정도. 그러면 1700 정도 되겠네요, 경쟁률이. 1600, 1700 정도. 반 빠진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면은 10만 원 정도 한 5주, 6주. 비례는 한 5주, 6주. 1억 하시면은 5주, 6주 정도 받으시겠네요. 비례하시면은. 상장은 26일이고요. 일단은 경쟁률이 생각보다 높게 나왔어요. 뭐 요즘도 다 그렇지만은 네, 이거는 풋백 옵션이 없죠. 네, 매수 청구권이 없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보시고 바로 가격이 안 좋거나 그러면 바로 팔아치우든가 그래야겠죠. 네, 혹시나 미래 같은 경우에 한 주도 못 받으신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균등 배정을 한다 그러면은 균등 배정인데 완전 균등 배정이가 또 있더라고요. 이게 용어를 왜 자꾸 만들어내더라고. 완전 균등 배정. 그러니까 한 주씩 다 주는 거예요, 일단은요. 비례 배정 모자란 것까지 다 땡겨와가지고. 그럼 한 주씩 다 받을 수가 있는데, 절반만 준다 그러면은, 절반, 그러니까 9만 주에 대해서, 계좌가 9만 주니까 9만 계좌보다 많다. 그럼 모자라죠? 그럼 못 받으신 분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혹시나, 청약하셨다가, 균등 배정 청약하셨다가, 한 주도 못 받으신 분들은, 댓글에 좀 달아주세요.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저도 궁금하니까요. 일단은 균등배정 수량 미래에셋 확정이 나오면은 다시 여기 밑에 댓글이나 설명에다가 몇주 받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